자, 그러면 웹서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몇 가지 것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 서버 컴퓨터, 요거 서버 컴퓨터입니다. 자, 이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서인 웹서버가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아파치를 쓰고 있죠. 그럼 웹서버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 요청을 받아서 웹서버의 스토리지, 즉 스토리지는 저장장치인데 하드나 SSD 같은 겁니다. 자, 요런 저장장치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요청한 파일을 읽습니다. 여기 주소를 이걸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입력했냐면 http://10.0.2.15/index.html이라고 입력했고 엔터를 쳤다고 쳐요. 그러면 요 주소에 해당되는 서버 컴퓨터에 접속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서버 컴퓨터에 누가 접속한 거, 웹브라우저가 접속했으니까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웹브라우저의 카운터 파트너인 웹서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index.html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웹서버는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서 index.html이란 파일을 읽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index.html. 그리고 이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면 웹브라우저는 index.html이란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HTML을 해석해서 웹브라우저에 출력하면 이 과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웹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어디에서 읽어오는 걸까요?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닉스 계열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동작 방법에 대한 설정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etc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동작 방법인 설정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치를 apt-get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etc 밑에 아파치 탭킬러 보시면 2라는 디렉토리에 아파치2에 대한 설정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파치2.conf라는 파일인데요. 저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 설정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아파치 버전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니까 참고만 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sites enabled / 별표 conf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lude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sites enabled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확장자가 conf인 파일을 읽는다.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sites enable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000default.conf라는 파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건 링크인데 이 파일의 실제 내용은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는 요 파일을 통해서 저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노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다큐먼트 루트라고 적혀 있고 슬래시 바 밑에 HTML 밑에 HTML 밑에 HTM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저런 디렉토리가 있는지 볼까요? cd /HTML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이름을 바꿔볼게요. index.html 파일을 bak 안되면 sudo를 써버리세요. 일단은 그럼 관리자 권한으로 index.html 파일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자, 그리고 제가 e-links http 127.0.0.1 자기 자신이란 뜻이죠. 에 index.html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notFound가 뜰 겁니다. Q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yes.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sudo nano index.html 엔터를 치고서 간단한 HTML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HTML 문법 몰라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hello apache 웹서버라고 합시다. 그리고 컨트롤 알파벳 X, Y키 엔터.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는 index.html이란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다시 e-links로 접속해 봅시다.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 웹서버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hello 웹서버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주소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접속할 때 웹서버는 etc apache2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을 참고해서 사용자의 접속이 들어왔을 때 서버 컴퓨터에 어떤 스토리지에 어디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뒤질 것인가를 그 설정 파일을 참고해서 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면 이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서버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설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설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웹서버가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뒤지는 아까 보셨던 설정에 지정되어 있었던 바 HTML이란 이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설정을 바꾸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찾는 최상위 디렉토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서의 다큐먼트 루트 라고 부릅니다. 예. 웹페이지를 찾는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다큐먼트 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그리고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